오늘도 제가 아침부터 빠르게 매수하시려고 타점 알려드렸죠. 오늘 수익 보신 우리 주주님들 정말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수익 충분히 볼 수 있게 오늘 수익 못 보신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수익 충분히 볼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우리 그리드 위즈 주주님들과 이렇게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 차석필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저랑 그리고 주주님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려요. 자, 오늘도 제 대응 전략 PPT 자료집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그리드 위즈 상장 당일날부터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장 초반에 굉장히 좋은 상승이 상장 당일날에는 나와줄 것이다. 이때 여러분들 무조건 매도하시고 탈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신재생의 에너지 테마에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좋은 상승을 당연히 첫날에는 보여줄 것이다. 잠깐은 장 초반에 보여줄 텐데 하지만 시가총액이 좋은 종목도 아니었고 사실 이 경쟁력 자체가 그렇게 시장에서 압도적인 종목도 아니었기 때문에 게다가 신규 상장 주인데 물량은 너무나 많았고요. 엄청난 상승을 당일에 꾸준히 보여주기는 힘들다. 잠깐 보여줄 테니까 무조건 매도하시고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건 여러분들 장 초반 상장을 했을 때 장 초반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주식의 이 전망 자체는 매우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5월부터 여러분들 이 그리드 위즈는 5월부터 우리 SK가 눈독을 들여왔던 그러한 신규 상장주였고요. 현재 전력 관련 테마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맞춰서 상장에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신규 상장 첫날부터 이러한 상승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힘든 상태였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실망감도 나와준 거겠죠. 올해 처음으로 엄청난 상승에 첫 실패한 그런 신규 상장주다라고 기사까지 나왔어요. 상대적으로는 부진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주주님들 절대로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지금 전력 관련해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강세라고 볼 수 있죠. AI 전력 대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전력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세 테마인 이 AI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 전력의 소모량이 60배는 더욱더 증가할 거다라는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드 위즈의 전망 자체도 매우 밝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엔비디아 시가총액 1위 기업을 달성했죠. 미국에서. 그리고 그 엔비디아에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SK하이닉스 그룹이고 전부 다 AI 그리고 전력 테마와 엮여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과 같이 우리 그리드 위즈도 엮여있고 이 SK가 주목을 하고 있는 주식이 바로 또 그리드 위즈잖아요. 앞으로도 좋은 상승 무조건 더 보여줄 수 있고 변동성도 충분히 심해줄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제가 장담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볼 수 있을지에만 집중을 하시면 된다고요. 자, 이번에 무조건 수익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되는지 그냥 꾸준히 우리 주주님들에게 무료로 그냥 공짜 제가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어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에서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해오셔야 된다. 좋은 상승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라고 무조건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그리드 위즈 주님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 8시 4분 지나고 있어요. 자,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 제대로 된 반등 한번 보여주겠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이 구간에서 매수하셔야 된다. 장 막판부터 시간에까지 굉장히 좋은 수급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무조건 우리 주주님들이 매수하셔서 수익 이끌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좋은 상승을 오늘 보여줄 거고 시초가부터 무조건 매수하셔야 됩니다. 매수. 자, 제가 분명 우리 주주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분명 가격 상승 진행해 줄 거다. 빠르게 매수하셔서 수익 보셔야 한다라고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번에 수익 보셨을 거고 제가 이렇게 장 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장 중에도 여러분들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히 제가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해드렸고요. 제가 꾸준히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그리드 위즈에 관한 이 전망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들 받아보고 싶고 타점도 정확하게 언제 사서 언제 팔을지만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꾸준히 우리 주주님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어디에나 노트 같은 데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010-4094 8575를 우리 주주님들 그리드 위즈니까 그냥 편하게 그리
라고 써서 문자 남기시면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문자 3통 보내드릴 겁니다. 자, 어떠한 문자 보내드릴 거냐. 어느 시점에서 사서 어느 시점에서 팔아야 될지 이 가격 구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 거지 말씀을 드릴 거고 다양한 정보들과 우리 그리드 위즈에 관한 진짜 전망은 어떠한지 이렇게 세 가지 요약을 해서 아침에 문자 3통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보통 8시에서 9시 사이에 굉장히 많이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틈틈이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꼭 받아가서 좋은 수익 내일부터라도 제대로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꾸준히 우리 주주님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제 그리드 위즈의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심해질 거라 제가 그냥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꼭 받아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는 제 구독자님들이 정말로 많이 계세요. 구독자님들과 그리고 문자 받아보시는 분들 합하면 이제 1000분이 넘어가십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제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시점에 저도 매수매도하면서 수익을 꾸준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사용하는 이 키움증권에서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저번 4월달에 이어서 5월달에 달성을 했는데 자 우리 주주님들 순위 때문에 사실 높다고는 생각 안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사실 높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상위 1%는 달성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다양한 정보와 전망들이 너무나 궁금하고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진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그냥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받아서 좋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우리 그리드 위즈니까 그냥 편하게 그리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3통 꾸준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대응 전략도 여러분들 잠깐 보여드렸던 이 대응 전략 PPT 자료집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려드리려는 이 전력 AI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매집주도 알아와서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자 이것도 제가 차트 설명 바로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차트는 세종메디칼엔 주식의 과거 차트였습니다. 조금 차트를 살펴보자면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매집봉 다양하게 보여주면서 거래량 터트려주는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 보여주면서 2차 하락형 매집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매집을 대놓고 해주는 그런 주식이었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역시나 여러분들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는 이 종목이 너무나 똑같은 차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래량 터트려주는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래량 터트려주는 2차 하락형 매집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차트죠. 최근 들어서 우리 그리드 위즈처럼 전력 그리고 AI 관련 테마가 유행하니까 바로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상승을 이미 시작해준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우리 주주님들이 가져가셔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우리 주주님들에게 종목명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매집주니까 그냥 매집 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종목명 바로 공유해드릴 겁니다. 웬만하면 저도 그냥 지금 그냥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대응 전략 PPT 자료집이 분명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아무리 우리 주주님들에게 매수 매도 시점 잘 알려드리고 다양한 정보 드려도 사실 여러분들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 마련했습니다.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 40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진짜로 나는 전부 다 읽을 수 있다 끝까지 대응 전략 읽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대응이라고 써서 문자 남기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매집주도 두 개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0일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해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